and 3 and 발목 오시고 4 1 한 번 더 2 and 3 and 4 1 한 번 더 check 2 and 3 and 4 1 다시 발이 먼저 2 and 3 and 4 1 사이드 쿠카라차 2 and 3 and 4 1 다시 발목에서 stop and 3 and 4 1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빨라지면 뭐를 잘 하셔야 되냐면 2 and 3 and 4 있잖아요. 항상 섰다 내렸다 섰다 내렸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음악을 맞출 때는 제대로 하시면은 룸바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2 and 3를 하는 거는 섰다가 눌렀다 섰다 눌렀다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시작. And 서서 누르고 check. 섰다 누르고 서서 누르고 섰다가 누르고 다시 섰다가 누르고 서서 누르고 섰다가 누르고 여기서도 섰다가 눌러서 돌리고 섰다가 눌러서 돌리고 다시 쓰고 누르고 누를 때까지 앞으로 뭐 가면 안 되지. 또 시작. 섰다가 누르고 섰다가 누르고 서서 누르세요. 그래서 누를 때까지 뭐 하시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면 룸바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상극까지 춤을 갈 땐 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가는 길만 외우면 돼. 그죠? 가는 길만 외우면 얘는 섰다 눌렀다 섰다 눌렀다 무조건 다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성분들은 항상 여자고 남자는 제가 센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4원 끝났잖아요. 자, 얘는 그냥 그대로 보내세요. 2 센터 그대로 두세요. and 그대로 또 센터 3 and 자, 우리는 남자는 이제 안 가잖아. 그럼 이 손을 데리고 와야 돼. 여자 어디에? 자기 허리춤에 4 여기까지 데리고 오세요. 그치? 그 다음 원에 누를 때 여자를 다시 주세요. 원 여자가 도니까. 그다음 이 손을 여자 라인으로 줘. 똑바로 일로 옆으로 2 and 또 보내 3 또 보낼 수 있는 거야. 돌리면 안 돼. 이제 n에 돌려 n 이렇게 최종 누를 때 그 다음 옆으로 또 보내 4 1 아무 때나 돌리면 안 된다고. n에 돌리는 거야 여자는. 다시 한번 해봐요. 자 시작. 2 and 3 and 손 들어와요. 4 1에 주고 또 왼손을 보내 옆으로 and 또 보내 3 누를 때 and 돌려주고 4 1 그럼 남자는 n에 발이 들어와 있어야지. 체중을 눌렀으니까 뒷발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봐요. 2 and 3 and 들어와야지 얘가. 그래야 4 1이 되지 않나? 그죠? 자, 한 분씩 한 분씩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성분들 와보세요. 자,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발 뒤로 가봐요. 자, 아까 우리가 이발 뒤로 4 1 끝났어. 자, 손은 그냥 절 주세요. 땡겨가지 마. 시작. 2 and 3 and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일로 4 1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여자를. 그럼 여자는 똑바로 가 2 and 똑바로 가 3 제가 돌려주면 and 그렇지 발은 너무 오픈됐네. 그렇지 거기까지지. 저쪽에서 바라볼 때 두 개야. 그 다음 가면 4 1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봤을 때 2 라인이야. 잘못하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4-1 이렇게 갔어요. 뒤로 4-1. 자, 여기서 체크예요. 2 and 3 and 아웃사이드 일로 4 돌지 마요. 4 제가 줄 거야. 1 이때 도는 거야. 네. 자, 가기만 하세요. 2 and 전진하세요. 3 제가 돌려주면 그때 돌아. 그렇지. 얘는 조금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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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픈 이렇게 오픈 3 and 갈 때 가세요. 4, 다리가 모아져서 가세요. 이쁘게. 4. 제발 벌리지 마.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잖아. 항상 이렇게 가시라 했잖아. 모아서 가시라고. 아시겠죠? 다리 모으는 게 여자는 관건이에요. 다시 이발 앞으로.
자, 인사이드 브러쉬하고 여러 세제. 2 and 3. 자, 다리가 이게 다 벌어지지. 노노노노노. 아니에요. 발 앞으로 빼보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꾸 벌어지신다니까. 이 다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가시면 이 다리가 안 벌어질 텐데 이렇게. 자, 보세요. 다리가 이렇게 되세요 지금. 이게 다 벌어져 있다고. 이렇게 여기라고. 왜 이렇게 돼 있어? 그것도 이렇게 되죠. 이거 벌어진 거잖아. 여기지 않나? 그래서 제가 라인 이쁘게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래, 중심을 잡죠. 2 and 3 and 이쪽으로 4. 아직 돌지 마요. 그냥 오기만 하세요. 제가 돌릴 거라니까. 또 시작. 똑바로만 가요 저는. 2 and 똑바로 가세요. 3 제가 돌릴 거예요. 그 다음 오픈.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도셔야지. 얘를 오픈하시는 거지. 그래야 제가 가라고 할 때 가시면 돼. 그렇지. 그렇게 가셔야지. 그러니까 발들이 이게 안 돼. 이게. 왜 이게 자꾸 안 바뀔까? 이 발이 지금 전진할 때는, 제가 베이식 할 때 여러분들이 아직 베이식을 이해를 못 하신 거야. 전진할 때는 지금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발가락이 안쪽에서 있어요? 바깥쪽으로 놔요? 돌고 나면. 이게 열려되지 않나? 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돼? 오픈을 안 하시잖아. 제가 여기는 지금 안쪽으로 닫아 있잖아. 얘 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들 안 열잖아요. 그래. 그거 열면 될 거야. 안 여니까 중심 이동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 이동을 잘 하려면 발 사용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 어디가 인이고 어디가 아웃인지. 그럼 제가 그랬잖아. 인사이드에게는 엣지고 돌고 나면 아웃사이드 엣지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아웃사이드 엣지면 또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와야 되나? 여러분들 그거 안 지켜. 그러니까 스텝들은 하는데 이걸 안 지킨다고. 이게 베이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잘 지키시는 게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자꾸 찾아 먹으셔야 돼. 그래서 요거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스텝은 괜찮아요. 전진 후진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면 돌리는 건 다 남자가 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지 마요. 아시겠어요? 네. 한 번 더 할게요. 자, 뒤에서 같이 할게요. 자, 4원이 됐어요. 자, 여자 인사이드 브러쉬 들어가요. 2 and 3 and 약간 안쪽으로 4. 여자는 그냥 오기만 해. 그 다음 제가 돌릴 거예요. 여자들이 돌지 마세요. 그 다음 2 힘 빼고 and 3. 여전 가면 제가 돌릴 거예요. And 이게 아웃으로 바뀌어야죠. 그 다음 4 1. 그렇지. 이렇게 여자는 뭐 하면 안 돼. 잘하셨어요 지금. 아시겠나요? 네. 자, 지금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잡아보세요 여기들. 천천히 한번 잡을게요. And 4 1 됐네. 자, 그 다음 인사이드 브러쉬 이쁘게 2 and 그대로 나오세요. 3 and 아웃사이드 4, 제가 돌려요. 1. 그렇지. 똑바로. 2, and 똑바로. 그렇지. 3, 그럼 얘는 out. 그렇지. and 잘했어요. 그렇지. 근데 요번엔 조금 못했지. 입안이 너무 안으로 들어갔지. 그렇지. 여기지. 여기서 봤을 때 2라인이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잘하는 거요. 차차차차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모르면 안 되지. 왜냐면 여자는 가는 길이, 라인이 얼마나 이뻐야 되는데. 자, 이해 가셨나? 자, 전진 나와보세요, 이발. 자, 이렇게 끝났어요. And 2. 자, 최근 원라인이야. 그거 안 지키시잖아. 봐, 최근 원라인에서 이렇게 딱 크로스가 돼야 얘가 들어오지. 이건 차차차나 룸바나 다 똑같은데. 그거 안 지키면 안 되지. 발 뒤로 가세요. 아니 아니 이발 오고 and 그렇지 2 and 그렇지. 이게 딱 들어와야지. 또 3 and 발 모으세요. 자, 얘를 데려가야지 데려가야지 데려가야지. 어디로? 자기 허리처럼. 아니 힘을 주지 말고 그냥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그냥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지불학전 데리고 와. 4 그 다음에 이렇게 주면 여자가 돌아. 데리고 오고 주면 여자가 돌아. 돌리려고 하면 안 돼. 얘만 제시하면 돼. 또 일로 아이 땡기면 안 되고 일로 보내라고. 난 일로 갈 거요. 일로 땡기지 마요. 일로 보내. 2 and 됐죠. 들어오면서 또 보내. 일로 3 그러면 돌아죠. 이렇게. 그래야 주는 거야. 왜? 여자가 두 번에 똑바로 가잖아. 자, 자꾸 이제 봐. 2 and
쓰리 앤 여 남자가 힘을 주면 여자 춤 못 춰요. 그냥 지루박처럼 데리고 오라고. 포. 그래. 왜 이렇게 힘 빼. 뭐 이렇게 힘을 줘. 투 앤 보내. 쓰리 앤 힘 다 빼. 아 이렇게 춤을 춰야 되지 않나? 아유 본인이 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춤을 춰. 남자분들도 힘 주지 말아요. 다시 차. 예.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나를 한 번만 이제 연두분 해주고 잘 들으시라고 뭘 알아야지 하죠. 잘 보세요. 왜 손을 잡으면 탁구 이렇게들 하지 남자분들 왜 이렇게?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텐션부터 배워서 그래. 자, 잘 들으셔야 돼. 춤을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잘 추시려면 텐션부터 배우시면 안 돼요. 아 다리가 안 되는데 무슨 텐션을 해? 다리가 안 됐잖아요. 아 여기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근데 아 선생님은 왜 텐션을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춤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다 풀러서 이렇게 여자든 남자든 다 풀러요. 이런 것부터 하면 여기 안 돼요. 여긴 놔두고 잘 보세요. 투 에 여기 잘 쓴 생각 하시라고. 쓰리 앤 됐잖아요. 그만. 여자는 오고 나는 제자리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손은 이동해줘야지 이렇게 오라고. 4. 그러면 여자를 이렇게 돌려줄 거야. 여자가 돌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 손 다 힘 빼요. 다, 다. 여자도 다 힘 빼요. 돌고 나면 다 힘 빼요. 또 그냥 보내는 거야. 이렇게 2, and 또 보내. 3. 그래, 이게 돌릴 게 있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열어주면 돼. 가세예요. 이건 제가 여자를 리드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일로 가세요, 도세요, 가세요. 이거 아니야? 둘이 자꾸 이끌어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 이렇게 주고 있어. 이게 뭐 하려고 이렇게. 아유 그거 못해. 그러면 춤 평생 못 고쳐요. 여자분들도 힘 다 빼셔야 돼. 그러면 나중에 두 분이 뭘 느끼시냐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느껴. 힘 안 주고. 어, 오라 그러네. 아 돌아져야 되는구나. 이거를 손을 맛을 느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텐션을 배우지. 이거 힘주는 것부터 배우셔갖고 여러분들은 지금 춤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딱 받치는 거 이거부터 배운다니까? 아니요. 다리부터 해요. 다리부터. 아시겠어요? 그럼 자, 여기 있어요. 4원 됐어요. 여기 건드리지 마. 자기 다리부터 해. 시작. 2 한발 체중 앤 체중 앤 체중 앤 또 한발 체중 한발 체중 눌러 한발 체중 눌러. 그 다음 한 발 체중 가서 눌러. 이게 뭔지 아니요? 그 리듬이 생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럼 춤은 편해야지 부담스러우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게 빨리 느는 방법이야. 자, 또 체인지 한번 해봐요. 자, 그냥 돌아요. 잡아본 사람 안 잡은 사람 돌아요 그냥. 자, 여기 또 한번 잡아. 자, 4원 됐어요. 여자분들은 절대 손에 힘 주지 마. 시작. 한 발 체중. 한 발 체중 섰다가 체중 그렇지 한 발 가고 체중 섰다가 체중 쓰고 체중 이게 뭔지 아냐? 이러면 춤이 어떻게 되냐면 두 분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쓰고 내리고 이게 느껴 어? 그러면 나중에 진짜 이걸 느끼고 나면 아 내가 빨랐다 남자가 빨랐다 그걸 안다니까 이게 두 사람의 리듬이요 아시겠죠? 자, 또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쓰고 누르고 쓰고 누르고야. 어, 체인지. 자, 시작. 섰다 눌러. 쓰고 눌러. 섰다가 눌러. 또 시작. 섰다 눌러. 쓰고 눌러. 섰다가 눌러. 그래. 그럼 남자 여자가 어떻게 돼? 박자가 맞아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경선 씨 와봐. 저, 여러분들 잘 봐. 나하고 지금 우리 여기 경선 씨가 수구 누르고 수구 누르고가 맞는지 보라고. 자요. 앤 섰다 눌러 쓰고 눌러 서 눌러 또 쓰고 눌러 서 눌러, 쓰고, 눌러. 이거 잘하라고. 손은 나중에 해요. 아니, 여기서 안 맞잖아, 여러분들. 남자가 빨랐다가, 여자가 빨랐다가, 남자가 느렸다가, 여자가 느렸다가 막. 그거부터 하시라는 거야. 쓰고, 누르고, 쓰고. 우리가 베이식이고 왜 가르쳐 드렸어, 제가 이거. 이거. 이거 하라고, 스텝에서도.
근데 스페드는 이걸 안 하네. 스텝만 막 빨라져 막. 이거 안 지키잖아. 그거 지키면 저한테 오신 보람이 느껴져요. 그리고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편한 사람하고 출라 그래요. 힘주고 하는 사람은 안 출라 그래. 왜냐면 짜증나거든. 막 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춤은 선호 안 한다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춤 잘 추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잡아요. 남자든 여자든. 아시겠어요? 어. 자세 한번 해봐봐. 또. 또 해보세요. 섰다 눌렀다 섰다 눌렀다 해. 자. 자, 처음에서 여기 4-1 여기 끝났어요. 이발 뒤로 이발 뒤로 이발 뒤로. 자, 시작. 서요 눌러. 섰다 눌러. 쓰고 눌러요. 또 시작. 쓰고 눌러. 섰다가 눌러. 그다음 쓰고 눌러.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그럼 남자하고 쓰고 누르고를 자꾸 느끼시면 돼. 전체 스텝이 다 오르내리가 타이. 아, 당연하죠. 2 and 3 and 4이니까. 룸바는 섰다가 누르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해요. 자, 시작. 섰다 눌러. 쓰고 눌러. 다리 섰다가 얘를 눌러. 그렇지. 또 쓰고 눌러. 섰다가 눌러. 여기 발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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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그렇지. 이게 너무 벌려지면 안 돼. 또 쓰고 눌러. 그렇지. 잘했었는데 그 발이 벌어졌어. 또 다시 한번. 자, 다시 천천히 시작. 섰다 누르고 쓰고 누르고. 아, 안 누르시는 거야. 자, 우리 뒤로 가세요. 섰다가 기다리세요. 이쪽으로 누르세요. 왜 자꾸 이쪽으로 와. 또 쓰면 이쪽으로 오세요. 다 여기에서 눌러야지. 자꾸 한쪽을 안 하고 양쪽으로 쓰시잖아. 그래서 그래. 다시 한번. 자, 시작. 섰다가 이쪽 누르세요. 또 이쪽 눌러요. 또 이쪽 한쪽씩만 누르세요. 이렇게 한쪽씩만. 양쪽 하지 마시고. 또 왼쪽 가서 누르세요. 여긴 쓰지 마. 여긴 쓰지 마시라고. 자꾸 여기 쓰시잖아. 하나 여기서 누르시라고. 이렇게. 근데 자꾸 여기서 하시잖아. 그게 안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만 생각하면 돼요. 왼쪽 가서 눌러. 아니, 누르면은 계속 봐요. 왼쪽 가서 누르면 이 다리는 계속 진행하시라고. 이거 쓰지 마시라고. 시작. 가고 누르면 얘는 아니니 얘가 누르시라고. 자꾸 왜 얘가 나와. 자꾸 좀 거꾸로 되신다니까. 쓰면 여기부터 하세요. 누르면 이게 풀러질 거 아니에요. 그치? 손은 주시고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자꾸 이 다리에서 하신다니까. 그럼 자꾸 거꾸로 돼요. 시작. 쓰고 누를 때 아니 이 다리에서 눌러서 얘를 보내시라고. 왜 여기서 안 하지? 다시 여기서. 아니 이발 이발 이발. 아니 이발 이발 이발. 시작. 아니 똑바로 나오세요. 똑바로. 발이 자꾸 너무 이렇게 돼. 우리 여사님은 자꾸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 똑바로 나오세요. 누가?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똑바로. 아니 여기 이발 나오세요, 왼발. 이게 맞는 거예요. 자꾸 발이 너무 벌어져, 선생님은. 하나 쓰셨죠? 기다리세요. 아니, 네. 이 다리를 먼저 쓰세요. 쓰고 쓴 다리에서 누르시라고. 이렇게. 이게 안 돌아가잖아, 발. 이게 안 돌아가요. 이건 안 하시잖아. 그러면 여사님 자꾸 이렇게 한다니까? 지금 여기서 해? 아, 힘이 돌아가야 얘가 간다 그랬는데. 그거 하셔?